6%, 9%, 15%!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! 각양각색 증권 정보! 함께한다 1대1 온! 네, 코로나 신규 확진자 뭐 2만 명대 그 좀 조금씩 늘더니 뭐 설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2만 7천 명까지 지금 왔습니다. 네. 폭증된 지금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네. 이렇다 보니 또 관련 주들이 최근에 또 계속 또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. 네. 무섭게 증가되더라고요. 맞습니다. 예, 불과 뭐 명절 전만 하더라도 2만 2천 명 이렇게 얘기 나왔고 2월 1일자에 제가 인터넷 조회를 해보니까 2만 2천 명 정도 수준 되는데 2만 7천 명이 넘었어요. 네. 그래서 사상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위드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진단키트가 1차적으로 이제 주목이 되었는데 네. 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. 오늘 좀 가져온 이유는 한번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언급을 드린 거거든요. 네. 왜냐하면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. 많이 올랐고 그래서 먼저 내용적인 면을 보고요. 차트적인 부분, 추후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뭐 내용적인 면에서 봤을 때 뭐 기본적으로 뭐 SD 바이오 센서라든가 그리고 뭐 휴마시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좀 급등을 좀 했었죠. 그래서 금일 좀 많이 좀 빠지고 있는데요. 이런 종목이 주목받았던 이유는 방역 당국의 진단 검사 체계의 전면적인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과거에는 이제 PCR 검사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었거든요. 지금은 2월 3일 어제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어제부터는 바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는 이상은 뭐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한다든가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통해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이 이렇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그 밖에 고위험군으로 이제 지정이 된 사람들이 이제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. 이렇다 보니까 관련되어서 신속항원검사 관련되어서 수요가 좀 급증하다 보니까 국내 허가를 획득한 기업이 세 개의 회사가 있죠. 그래서 레피젠이라는 비상장 회사가 있고요. 휴마시스가 있고 그다음에 SD 바이오 센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. 이 두 회사가 굉장히 좀 급등을 했습니다. 내용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제 어제부터 실질적으로 그 수요가 좀 많이 증가됐고 제가 또 이 약국에서 또 물어보니까 많이 또 판매가 된다 그러더라고요. 네. 예, 그러다 보니까 또 품절도 많습니다. 네네. 이거 두 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네. 자세히 물어보니까. 그래서 지난번 4분기까지는 이들의 실적이 괜찮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이 다시 나와주는 국면이 또 얘기가 또 나와주면은 오늘의 조정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또 퀘스천 마크를 한번 붙여봅니다. 네. 네. 좀 관련 종목 좀 기술적인 분석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. 네, 휴마시스, 네. ST바이오 센서. 오늘 좀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만 네. 그 낙폭의 차이는 분명히 좀 있거든요. 네. 아주 큰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속 항원 검사 관련해서 종목은 두 종목을 주목하셔야 되겠죠. 제가 네. 차트를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. 네. ST 바이오 센서입니다.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표시를 해드린 것처럼 아직은 흐름이 살아 있습니다. 그래서 단기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직은 더 주목을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외국인들의 수급도 그대로 좀 현재로서는 또 강하게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반대로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네.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큰 것 같아요. 네네. 왜 변동성이 크냐 하면은 그건 바로 신용 물량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제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표시를 좀 해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은 신용 융자라고 해서 여기 좀 증가된 게 139,035에서 1, 2, 3, 4일 동안 계속해서 증가됐거든요. 그러니까 변동성이 나오니까 이 신용 물량들의 움직임이 아주 민감하게 작용하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변동성이 있는 것으로 좀 판단되고요. 휴마시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좀 과하게 좀 빠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. 뭐 단번에 그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휴마시스가 급락이 나올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를
가지고 한 2, 3일 정도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현재로서는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. 네. 요게 신속 항원 검사 관련되어서 정보를 봐야 되는 거고요. 그다음에 CGN을 봐야 됩니다. 유전자 네. 분석인데요. 자, CGN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주가가 많이 오르지도 못했습니다. 그리고 또 과거에 무상증자를 진행을 해서 주가가 신규가 상장이 됐고 어느 정도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재차 또 반등의 기회를 보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4.4분기 실적이 지난 4.4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. 네. 좋았고 올해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. 이 종목들이 왜 올랐냐 하면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이 돌파가 되었다는 소식에 더 강하게 수급이 붙은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확인하시면서 관련 종목들을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대응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지금 일단 세 개 기업 좀 이제 분석을 해 주셨는데 네. 분명 이들 기업은 뭐 실적 성장성은 눈에 이제 보입니다만 네. ST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좀 실적이 감소 추세도 있거든요. 네, 네. 자, 이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좀 더 저는 아무래도 좀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기관 뭐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을 본다면은 네. 유전자 분석 뭐 전문기관이 CGN을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급등한 종목을 따라잡자라고 말씀드리기란 어렵고 지난번에 이제 출연해서는 제가 이제 휴마시스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미 수익이 많이 났어요. 휴마시스는. 그래서 위에서 뭐 수익이 20% 이상 나신 분들은 다 정리가 됐을 것 같고요. 오늘은 CGN입니다.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4.4분기 실적이 대단히 좋았고요. 대단히 좋았고 2022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이익이 좀 그 전년도 대비해서는 좀 증가할 걸로 좀 보고는 있어요. 그런데 진단 키트 수요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감소할 걸로 기존에 예상했기 때문에 좀 조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만은 최근에 위드 코로나 얘기 나오면서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쨌건 그 CGN 같은 경우에는 M&A든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많이 또 애를 쓰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요. 지금 차트를 열어놨습니다. 6만 원입니다. 하방 5만 8천 원 짧게 좀 대응을 좀 하시고요. 네. 5만 8천 원 이상 유지만 되면 보유하시고 그 이하로 빠지면 손절을 하시기 바랍니다. 8만 5천 원까지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CGN 분석해 주셨는데요. 뭐 CGN 뭐 어제 급등하긴 했습니다만 네. 지난해 4월 뭐 고점 대비 지금 저평가 매력 분명 있다고 보여집니다. 네. 참고하시길 바라고요. 자, 오늘 테마인 이슈는 주식회사 곽 부장의 곽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